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순간의 선택이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2시서부터 동사무소에서 노래를 2시간씩 노래를 합니다. 6월이 되니 날이 갑자기 더워 30도가 넘는 찜통 더위가 며칠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실, 노래 교실에 갈 때에 와이셔츠 위에 잠바를 걸쳐 입고 갈까, 그냥 갈까 생각하다가 그 무더운 여름에 잠바를 위에다 또 덧쳐서 입고 갔습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내가 잠바를 입고 갔습니다. 동사무소 노래 교실에 가보니 대표께서 미리 와서 에어컨을 틀어놓아서 교실은 시원해서 아주 좋아서 잠바를 의자에 걸쳐놓고 와이셔츠만 입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니 한기가 느껴 그냥 있을 수 없어 의자에 걸어놓은 잠바를 입고 노래를 부르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몸에 냉기가 스며들어 이렇게 있다가는 냉방병 걸리겠다. 그래도 조금 참아야지 하고 있었는데 노래 배우던 사람들이 한두 명씩 집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참고 있으려고 기다렸으나 도저히 이대로 있다가는 냉방병 걸리고 여름 감기 걸릴 것 같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까 내가 잠시 가기 전에 잠바를 끼어 입고 간 것이 다행이었으나 그래도 견디지 못해서 나는 종료 30분 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며칠 전에도 전주일에도 너무 추워서 에어컨 좀 꺼달라고 하니 잠시 껐다가 도로 켜놔서 추워서 아주 집에 와서 콧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그 에어컨 끄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집에서 그렇게 에어컨을 강하게 들고 살겠습니까? 만약에 자기 요금, 전기 요금을 낸다고 생각했다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에어컨을 틀고 건강에 해치도록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공 요금이 들어가니 그렇게 한 행동이겠지요. 이러한 생각으로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참, 우리는 내 물건이나 공동시설 물건이나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야 우리나라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잠시 이렇게 유튜브에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 절약하고 전기요금을 여름에 절약해서 가정의 경제 부담도 줄이고 국가적으로 한 집에 한 시간씩만 조금 참고 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 경제 대국이 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살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생각하고 한 가지라도 알면 절약하는 방법을 알면 실천해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자 되는 세상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88세 노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